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희입니다. 오늘도 이 암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시간 남을 때나 항상 우리 저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원장님 영상이 이제 성장일기에서 이제 40만 뷰짜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장님을 좋아해 주시고 찾고 있는데, 최근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항상 똑같아요. 요즘에 저를 찾아주는 환자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좀 많이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할게 없고, 저는 환자 보다가 또 틈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줄 것인지 그거 작성하고, 그게 내제 일상생활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하고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예. 혹시 그럼 뭐 최근에 혹시 뭐 기억나는 환자분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 기억나는 좀 안타까운 환자들이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참 시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기수도 괜찮았고, 뭐 전이도 없고, 이런 환자들이 뭔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를 몇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가 그런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저한테 왔다면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좀 해줬을 건데, 특히 이제 이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뭔가 다른 방법, 어떤 환자분은 놓치는 환자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이라든지 음식만 가지고 틀림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술만 하고, 그 다음에 항암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했는데, 한 1년 됐는데, 이게 재발됐어요. 그래서 전이가 되고. 그래, 재발 전이가 되면은, 일단은, 그만큼 치료는 어려워지고, 이렇게 예후도 나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운동하고 음식만 가지고 암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만은, 아니, 내가 그래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튜브에서 좋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닙니다. 암은 어느 한 방향에서만 가지고 아니고, 여러 방향에서 같이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 병인데, 좀 뭔가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랬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있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수술도 무섭고 뭐 방사선도 뭐 후유증이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보면은 난 오히려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뭐 먹는 거잘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 암이 싹 사라졌다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수술 안 받고 어떻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책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사례 발표할 리가 없잖아요. 책에 나올 리도 없고, 그만큼 드문 거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내가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했는데, 나중에 저 대학에서는 당신 얼마 못 산다, 이렇게 선언까지 받았는데,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암이 없어졌더라. 그럼 정말 특이한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언론에 가서 말을 하고, 책에다가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로 따지면 아주 드문 거예요. 드문 거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도 그러면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자, 그러면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한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되게 뭐 만 명당 한 명, 네. 10만 명당 한 명 이런 수준이를 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런 케이스를 보다 보면 내가 정말 그래 될 것처럼 네. 뭐 한 두 명이 한 명 꼴? 네. 두 명이 한 명 꼴도 50%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50%예요. 네. 내가 될지 안 될지 반반밖에 안 네. 돼. 그래서 열 명이 한 명이면 어때요? 만약에 이 보시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열 명이 한 명이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0.0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예? 그 우리가 가능성, 네. 확률이 많다는 것은 네. 저는 그래요. 현대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통합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치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주로 뭐냐면 환경 개선이에요. 뭐 음식을 바꾼다든지 내 생활에 공기 좋은 곳에 간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줄인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도 포함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해야 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치율이 좋아졌다는 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완치율이 뭐 5년 생존율이 50%, 40%밖에 안 됐던 게 지금 한 70몇 프로까지 올라왔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단순하게 공기 좋은 데 가서 네. 예? 그다음에 음식을 좋은 걸 먹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케이스가 좋아 그 거짓말 한 건 아닐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사람한테만 가능했던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리 될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난 확률적으로는 프로테이가 적다고 그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을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된 사람들의 거의 뭐 99% 이상은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 치료, 수술 그렇죠. 뭐 이런 거 받아서 나은 거고 그 부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완을 해서 치료하는 네. 거 우리가 네. 이제 통합 면역이라든지 유전자를 끄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그 우리 환자분들이 네. 이게 보면은 또 환자 와서 이래요. 자기가 지금 항암을 하라 했는데 네. 내가 지금 한 열흘 전부터 내가 음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고 그 다음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조금 이 그 아주 산소 깊은 데 들어갔대. 그래서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뭔가 암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같다고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네. 환자분 암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열흘 만에 이게 줄어든다는 건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서 한다는 게 그거는 우리가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보면은 맨 밑에 나오고 그렇지만은 네. 아니요 내가 기분이 벌써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좋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는데 한번 그걸 좀 찍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잘못되고 암이라는 병은 내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암이 무섭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허락허락 한 그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병 같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 공포스럽게 느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겁니다. 절대 내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병을 그런 아주 확률이 적은 것에 얹혀놓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수술하면은 암이 커지니까 수술을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수술을 하면은 네. 이제 우리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요. 이 이론을. 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상처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적으로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보통 한두 달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수술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클 수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네네. 수술 범위에서 벗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클 수 있어요. 네. 또 그런 부분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원발암이 있는 경우에 주위에 뿌려져 있는 암들, 네. 그리고 전이 되어 있는 암들은 이 원발암을 제거를 하면 이 암이라는 것은 자기만 크기 위한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덩어리 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크기 위해서는 네. 영양분도 내가 많이 가져와야 돼. 그러면 자기 분신이지만 떨어져 나가 있는 자세포들, 암세포, 네. 이 부분들이 크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만 크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발암을 제거를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들 억제했던 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대학에서 이렇게 수술할 때도 전이 4기가 됐을 때 수술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4기가 되면 원발암을 수술을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원발암을 드러내면 억제했던 힘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전이 된 게 빨리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지 마라. 수술을 하면은 오히려 재발 전이가 잘 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면 암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면역이 떨어졌다. 그 면역을 높여주면 어떻겠어요? 좋죠. 높여주는 치료를 하면은 암이 커지지 수술이라고 않겠죠. 하는 것은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포크레인하고 이렇게 어떤 큰 그 이 산을 갖다가 하나 무너뜨린다 할 때 암이라는 산을 무너뜨린다 할 때 우리가 이 수술은 포크레인에 해당이 돼요. 네. 큰 덩어리로 집어내요. 가성비가 엄청 좋잖아요. 네. 집어내는데 나머지 방법들 그런 전부 다 때 특히 자연 치유하는 방법들은 홈이나 삽으로 긁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수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역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잡기 위해서는 내 건 면역이 떨어진 것을 막아서 높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높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면은 굳이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발암을 놔둔 상태에서 수술을 안 하고 이런 자연 치유를 하게 되면 원발암은 성장 속도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네. 성장 속도가 빨라요. 내가 홈이나 예? 삽 가지고 긁어낼 때 이게 무럭무럭 큰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옆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암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제 치료의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아, 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역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또 기초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뭐 공기 좋은 거라든지 저산소 지역을 없애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같이.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암을 잡는 미네랄이 있다고 어떤 네. 건가요? 우리 미네랄 중에서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셀레늄이에요. 네. 셀레늄은 말이 그래요. 우리 암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네.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암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발생하는 나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암이 많은 지역은 토양을 보니까 셀레늄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네. 또 암 발생이 적은 지역을 보니까 셀레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셀레늄은 암하고 관련이 많더라. 그럼 셀레늄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셀레늄은 그 자체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P53이라는 자살시키는 이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자살시키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면역에 있어서도 셀레늄이 아주 중요해요.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활성형 호르몬이 있고 활성형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비활성형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꾸는데 셀레늄이 촉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미토콘드리아에 연락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고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상선이 기능이 나쁘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못 만들고 면역세포로서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 암세포 공격을 못해요. 네. 그런데 암세포는 갑상선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 하거든요. 암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못 받고 대신 내 정상세포만 힘들어져 버리고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은 그와 같은 작용이 있고 또 셀레늄은 이 우리가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이 우리 중요한 우리 몸에서 해독제거든요. 이 해독제인데 이걸 활성형으로 바꿔주는데도 셀레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은 모든 면에서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연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셀레늄하고 아연은 네.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연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면역 이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면역세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무기라고 한다면 우리 면역세포 안에 있는 총알이 바로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할 때 이 면역세포가 이 효소들을 암세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면역세포 안에 있는 효소가 활성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연이 없으면 활성형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우리 아연은 유전자를 만드는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변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아연이에요. 그 아연은 또 그 자체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미네랄 생각할 수 있는 게 칼륨이에요. 예, 칼륨은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이 세포 탈수가 많이 돼 있어요. 탈수가 많이 돼 있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칼륨이 들어가야 돼요. 칼륨하고 물하고 같이 먹게 되면 이 칼륨이 세포 속으로 물을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서 세포가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도록 해서 세포 안에 산화물을 청소해내고 유전자가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정상 세포가 암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칼륨은 우리가 알칼리성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암세포는 어때요? 산성화, 젖산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산성화가 잘 돼요. 이런 산성화를 알칼리 쪽으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이때 있는 게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네랄이 알칼리성 미네랄이어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칼륨이 이렇게 중요한 아마 이 미네랄 중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레늄하고 아연하고 칼륨을 이제 꼭 암 환자분들이 먹어야 될 이제 미네랄로서 꼽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레늄 같은 경우는 네. 먹을 때 이게 셀레늄은 우리가 자연에 있는 셀레늄은 대부분 다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몸 안에 잘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셀레늄은 기능식품으로서 먹게 되면은 좀 흡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셀레늄은 이게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걸 떼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아셀리나트륨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셀레늄만 있는 그런 가공된 셀레늄이야만이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셀레늄을 먹을 때는 우리가 빈속에 먹어요. 혹시라도 또 단백질이 붙을까 봐서. 그래서 아예 빈속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을 먹을 때는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빈속에 먹는다는 거. 근데 아연은 또 반대예요. 네. 아연은
단독으로 했으면 몸 안에 잘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뭔가가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연을 먹을 때는 식후에 먹어야 돼요. 그 미네랄마다 차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칼륨은 우리가 단독으로 칼륨 제제를 먹지를 않아요. 아주 그 우리가 그 질환으로서 칼륨이 떨어지는 질환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제를 해가지고 이 KCL이라 해서 네. 염화칼륨을 수액에 믹스해갖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따로 우리가 칼륨을 갖다가 기능식품으로 보조제를 먹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않고 대신 뭐냐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보면 뭐 토마토나 바나나, 고구마, 그 다음에 뭐 키위, 또 뭐 콜라비, 비트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거든요. 그리고 야채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칼륨이 공급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세포가 탈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미네랄 먹는 방법은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항암의 결정적 음식으로 고구마를 이제 꼽아주시는 것도 이제 칼륨 때문인가요? 칼륨이 중요하고요. 네. 칼륨이. 그런데 이제 고구마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음식에 대한 검사를 램 검사라 해서 이걸 하면 네. 제일 상위권에 나오는 게 고구마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항암 음식 제1번은 마늘로 알고 있잖아요. 마늘은 의외로 보면은 마늘에 아주 효과가 좋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네. 안 좋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통계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환자들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마늘이 면역을 올리는 효과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그런데 마늘은 제가 보니까 7명에서 8명 정도가 면역을 높이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마늘 속에, 아니, 그 고구마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제일 많은 게 껍질에. 껍질에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죠. 특히 우리가 자색 고구마 같은 데 보면은 네. 안에 그 내용이 그 과즙도 이게 자색이잖아요. 네. 그 안토시아닌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안토시아닌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을 하는 강글리사이드라는 물질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고구마는 제가 이렇게 고구마도 이 전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있어요. 감자처럼 많이 있는데 고구마는 좋은 게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안에 먹으면 줄기 같은 게 걸려요. 네. 먹지 않으면 먹으면 이빨 사이에 걸리잖아요. 이게 이뉴린이에요. 그러면서 식이섬유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이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이 우리 장을 좋게 해주고 배변을 좋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식이섬유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요. 우리 장에서.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요. 이게 암을 억제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암을 좋게 해주고 면역을 인슐린이 또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제1번으로 쳐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고구마는 우리가 되게 이렇게 그 구워먹고 하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우리가 보면 옛날 추억거리고 로망이고 그쵸. 이런 부분인데 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이 암을 치료한다, 네. 면역을 높여한다 할 때는 네. 생으로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익히면은 당도가 높아져요. 당 지수가 많이 올라가 버려요. 네. 근데 생으로 먹었을 때는 당 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 지수는 낮추면서 유효 성분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 이제 고구마를 우리가 이제 뭐 굽거나 이제 삶아서 쪄서 먹는 거는 이제 그 달콤하고 그렇죠. 이제 씻기도 훨씬 부드럽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당 지수가 높아서 안 좋다라는 건데 이 당이 그러면 암 환자한테 해로운 건가요? 당연히 해롭죠.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포도당밖에 없어요. 우리 정상세포는 탄소 포도당 네. 그리고 지방 단백질을 다 써요. 다 쓰는데 이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네. 이 지방하고 단백질 그리고 포도당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고 세포질에서 네. 포도당만 이용해서 에너지를 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암세포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암 환자들한테는 네. 우리가 당분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을 높이는 거예요. 지방을. 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할 때 우리 암 환자들이 고기 많이 먹고 지방 많이 먹고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반대고. 그렇지만 지방을 먹을 때도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뭐 고기 속에 있는 포화지방산 뭐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안 되죠.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물성 지방, 그 아마시나 들깨 같은 데서 나오는 오메가3, 네. 그다음에 견과류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에 좋죠. 그래서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 줄이는 거죠. 우리가 저탄고지, 케톤식 네. 할 때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 줄이는 거.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당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암 환자의 기본적인 식사 구성은 네. 저탄고지가 맞는 거네요? 저탄고지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하는 개념으로 네. 케톤식이를 하잖아요. 네. 저탄고지. 그런데 실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케톤식이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요즘에 케톤식이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저탄고지가 많이 유행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고 네. 세포질에서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저탄고지 효과를 하려면 우리가 지방을 이용해서 세포질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하니까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암세포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세포줄에서 암세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넣어줘가지고 미토콘드리아만, 지방은 우리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방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방을. 그런데 이 포도당을 쓰는 세포질에서 엔진을 아예 꺼야 돼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살아나요.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갖다가 아예 거의 없애버리는 개념이에요. 네. 차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랫동안 지속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탄고지 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케톤식이는 극단적 이게 그 지방을 네. 탄수화물 줄이는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요즘에 하는 것은 약간 중간 단계로 해서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은 우리 먹는 음식에서 60%가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15% 이하로 줄여야 저탄고지가 되는 거예요. 케톤식이가.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20에서 25% 정도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채우는 이런 개념이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케톤식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그렇게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내가 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뭐 잘 먹어야 된다고 했다. 이제 암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양을 먹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식단에 대해서 원장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대학에서 수술하고 나면 우리 환자들 궁금하잖아요. 네. 교수한테나 뭐 또 영양 상담해주는 내가 수술을 하고 네. 항암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네. 물어보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하는 답은 먹을 수 있느냐 잘 먹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 잘 먹어라 이 말이 참 그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저는 제가 들을 때 무책임한 말로 들리는 거라. 어떻게 먹는 게 환자다. 그러면 뭘 어떻게 먹는가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야잖아요. 네. 잘 먹으라는 것은 그냥 골고루 좋은 것을 먹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많이 먹으라는 말인지 네. 또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인지 이게 참 개념이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환자가 잘 먹는다는 거는요. 왜냐하면 이 환자 암하고 암이
싫어하는 거, 암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잘 먹는다는 것 중에 우리 환자들 이 소리를 고기를 잘 먹으라 한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그렇지 않아요. 잘 먹는다는 개념은 어때요? 나 내 몸에 딱 적절하게 맞는 음식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단백질을 한번 봐볼게요. 네.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저장을 못해요. 쓰고 나서 아껴뒀다가 다음에 쓴다 그걸 못해요. 단백질은 그날 쓰고 남은 거 있으면은 간에서 음식이 막 단백질 들어왔을 때 간에서 내 몸에 맞추기 위해서 몽땅 이 간이 죽을똥 살똥 일을 해가지고 내 몸에 맞는 아민소를 바꿔놔요. 그런데 안 써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어디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소변으로 다 빼버려요. 그러면 많이 먹어서 간을 부담시켰고 그렇지 않아도 항암하고 이러면 간이 보들낄 건데 신장도 보들낄 건데 거기다가 많이 먹고 신장에서 빼내고 그러면은 더 보들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절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딱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먹느냐? 요즘에 보면은 이 단백질을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내 체중을 그람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kg다. 그러면 50g 하루에 필요하냐. 예. 그리고 60kg다. 그러면 60g이잖아요. 근데 60g에서 오히려 조금 더 빼요. 한 55g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세 끼잖아요. 나눠보세요. 하루에 한 끼당 20g도 안 돼요. 그럼 20g만 먹으면 한 끼에 20g만 먹으면 충분하잖아요. 네. 그런데 소고기 1인분 우리가 다 먹고 네. 해야 큰 도움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암세포가 먼저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PET CT를 찍잖아요. PET CT를 찍으면 어때요? 그 원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사제로 해서 이게 포도당에다가 동위원소 붙여갖고 놔주면은 제일 먼저 빼뜨려 가는 게 암세포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 붙인 이런 포도당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이걸 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 여기 이 자리가 암이 있는 자리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해요. 그럼 잘 먹는다 해가지고 막 밥 몽땅 먹었어요. 그러면 누구 좋은 꼴이에요? 암세포 좋은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막 과식하듯이 먹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을 먹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래도 지방은 암세포가 많이 못 뱉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지방은 각 지방마다 질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있는 지방은 이 지방 속에 노폐물을 다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안 좋은 지방을 먹게 되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던 쓰레기까지 내가 다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방. 예? 그래, 좋은 지방은 되게 식물성 지방이 좋아요. 지방 속에 찌꺼기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을 먹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동물성 지방을 조금씩은 먹는 거, 특히 생선이나 이런 데서 동물성 지방을 좀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골고루 먹고 그리고 이 양을 내 몸에 맞게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은 부분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동물성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채식에 비타민이나 이 미네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게끔 이리 먹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게 먹는 걸 말하지 아무거나 많이 먹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요. 우리 환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네. 고기 같은 걸 안 먹으면 든든하지를 않다.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개념에도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식물성, 채식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에는
동물성에 우리 동물성 세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미노산이 식물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물성 아미노산이 들어와야 네. 내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호르몬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뇌신경 호르몬 이런 거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든든한 그런 맛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은 그게 충분히 양이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이 동물성 단백질이 나를 조금 기분 좋게 해준 게 있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그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걸 먹어야 영양가가 몽땅 들어와서 내가 건강해진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단지 그런 뭐 착시 현상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많이 먹어서 먹어야 잘 먹는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암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돕는 회복을 돕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영양사 분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식단에도 많은 힘과 관심을 쏟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그분들에게 식단이 매일 나갈 텐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뭐 어떤 식단을 이제 환자들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식단은 우리가 이제 항암 식단으로 기본적인 게 이제 채식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철 음식, 제철 음식, 그다음에 가능한 한 유기농. 근데 유기농이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식자재, 식자재를 상당히 이제 그 잘 선별을 해가지고서 하고 가능한 한 우리는 이제 채식 위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해서 우리 환자들이 채식만 주면은 나중에는 뭐 힘이 없다 이래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종 이제 생선류를 많이 가지고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또 육류를 안 먹으면은 만족을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줘요. 주면서 대신 우리 환자들한테 당부를 해요. 가능한 먹지 마라. 남겨도 좋으니까 먹지 마라. 예. 근데 우리가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주게 되고 그래서 식단은 주로 채식 위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 환자는 식사가 뭐냐면 치료하는 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만 이제 특이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매일 우리 환자들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식사를 줄 때 옆에다가 조그만 컵에다가 가루를 줘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이게 파이토케미칼. 식물에서 얻는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을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줘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칼라별로. 우리가 그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안토시아닌 같으면 뭐 보라색이나 빨간색. 예? 여러 가지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칼라별로 우리는 다섯 가지 칼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바꿔가지고 줘서 계속 매일 조금씩이라도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채식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식이섬유를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환자들이 하루에 식이섬유가 필요한 게 400에서 600g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400에서 600g의 채식을 하려면 못 먹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꾀를 낸 게 이거를 동결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노로 분해를 하면은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400g에서 600g 효과를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들한테 그걸 주거든요. 식사할 때. 그렇게 되면 그날 야채를 몽땅 안 먹어도 필요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암세포를 이렇게 자살시키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우리
그 강황도 네. 강황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토마토 같은 캐르세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지금 십자화과 식물들이 있잖아요. 네. 십자화과 식물들은 대부분 다 그런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그 이 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들이죠. 네. 네. 암 환자가 놓치면 큰일 나는 중금속으로 수은을 네. 꼽아주셨는데 되게 치명적인 건가요? 수은은 그 자체로서는 이게 그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 제일 문제가 암을 일으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크롬이라든지 우라늄 이런 부분들이 발암 물질이거든요. 근데 수은은 그런 발암 물질에는 그렇게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분류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은이 가장 큰 문제는요. 갑상선을 기능을 떨쳐버려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을 떨치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세포가 어느 자리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졌다면 면역세포가 와서 이걸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면역이 약하니까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의 수은하고 관계돼서 해독작용이 떨어지게끔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은을 이제 이렇게 무조건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은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은 대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충치 있어가지고 암알감, 네. 암알감을 한 경우에 그게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알감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암알감에 한번 있었던 사람들은 어쨌든 모발 검사를 해갖고 수은을 발견을 해서 발견되면 이제 빼내줘야 되고 또 수은이 높아지는 경우는 회예요. 우리가 바다가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산업 폐기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은이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서 오래 사는 생선은 수은 축적이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선들 뭐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은이 축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선을 아주 즐겨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수은을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수은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을 말하면 우리가 이 그 오메가3나 이런 데 보면은 예, 동물성 오메가3 이런 경우에 보면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30cm가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30cm 이하의 생선들은 그만큼 수은 축적이 적어요. 그래서 큰 생선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수명이 긴 생선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작고 수명이 짧은 생선에서 추출했을 경우에는 수은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오메가3 제품도 그 30cm라고 써진 30cm 이하에서 추출했다는 게 고급이거든요.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이 수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은은 우리 몸에 정말 우리 특히 암하고는 어떻게 보면 필히 제거해야 되는 그런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은 무조건 거의 전원에게 모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수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고 만약에 수은이 나오면 그냥 우리 환자들도 궁금한 게 있고요. 자 그럼 했으면 빼내기는 쉽냐. 네. 중금속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하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빼야? 근데 아닙니다.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축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 검사를 안 해보니까. 근데 검사해갖고 나오면 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환자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모발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수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수은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은이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물질은 아니지만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 갑상선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어서 암을 이제 유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이 우리가 갑상선 암은 네. 가벼운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암 통계에서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갑상선 암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암이라고 생각 않잖아요. 네. 그런데 갑상선 암은 수술하고 났을 때 제 생각은
2차 암이 잘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갑상선이 드러내버렸으니까 네. 이제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호르몬 작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시 암이 생긴다면 갑상선 암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다른 데도 암세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갑상선이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 암을 잡을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2차 암이나 3차 암 같은 게 잘 올 수 있고 그러면 갑상선 뭐 암뿐이 아니고 갑상선 네.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 저는 우리 환자들이 암이 있을 경우에 항상 갑상선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가 없는가를 꼭 봐요.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를 같이 들어갑니다. 예. 아 그러면은 뭐 갑상선 암이 생겼다. 그럼 뭐 네. 냅둬야 돼요? 아니면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견하면 무조건 다 수술해버려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경과를 봐요. 갑상선 암이 순간적으로 빨리 나빠지는 그런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그 시간이 이게 전이 될 때까지 시간이 천천히 크는 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암들이 아주 조그만하게 요즘에 초음파 기술이 아주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몇 미리짜리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수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만한 거 이런 네. 경우에도 수술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거는 우리가 수술 안 하더라도 이게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암이 자연적으로 만약에 사라질 수 있다면 내 갑상선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질지도 모르는 암을 네. 제거를 해버렸을 때는 면역이 떨어지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만한 거 네. 이런 경우는 갑상선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네. 그 이제 알코올 술이 그 유방암에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네. 우리가 이 술을 그러면 간암만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네. 실제 간암은 간암이 알코올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줄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알코올은 간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간염. 네. 간염에 의해서 이제 암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유방암에서 알코올은 간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코올은 그러면 어떤 작용 때문에 네. 이렇게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코올이 그 엽산을 흡수하는 데 이렇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서 이 엽산은 유전자를 만드는 유전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오작동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코올로 인해서 그런 흡수를 못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알코올 이 자체가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이게 발암물질이 돼요. 네. 발암물질이 돼가지고 이게 유전자 손상을 시켜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리 만드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은 유방암에 있어서 발암물질 역할을 하거든요. 발암물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안 마시는 게 좋은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마시는 게 유방암을 우리가 전혀 술을 안 마시고 요즘 뭐 대인관계 하자면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마시면은 괜찮은가?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네. 암은 한 잔씩밖에 안 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조금만 먹어도 무조건 조금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만은 네. 일주일에 석잔 네. 석잔을 마시면 암 발생률이 15%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특히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네. 누가 집안에 가족들이 그 암에 잘 걸리면은 내 취약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또 여성 중에서 우리도 특히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콤팩트예요. 유방이 지방이 적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암 발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술을 그래서 요즘에는 유방암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우리가 뭐 이 비만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알코올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네. 알코올이라 하면은 무슨 뭐 소주라든지 막 양주 이런 것만 생각하고 포도주는 좋다 하는데 아닙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은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알코올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암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한다면 알코올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커피를 아예 입에 안 대시고 네. 어떤 선생님은 이제 원장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 그래서 커피가 일단 뭐 암을 떠나서 네.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가 좀 헷갈리긴 해요. 어떤가요? 네. 커피가 네. 이 우리 이제 특히 그 각성제, 각성제를 우리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커피는 각성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카페인이 네. 우리 정신을 맞게 하고 또 저녁에 마시면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커피는 우리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속에 있는 특히 이제 암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보자면 네.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강력한 항산화제고 항암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커피에 따라서 이 클로로겐산을 최대한 극대화시켰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항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항암커피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 클로로겐산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카페인 있잖아요. 카페인은 우리가 각성하는 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암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요. 특히 대장 같은 경우에 그런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카페인이 있고. 그리고 이 또 커피는 우리가 해독작용을 하는데 쓰잖아요. 우리 커피 관자. 우리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커피 관자 많은 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들어가서 우리 장에 있는 숙변 같은 것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장 점막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균들을 다 빼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좋은 균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간이나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담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조그만 찌꺼기 같은 돌들이 많이 채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굳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소화액이 잘 못 나왔을 때, 그래도 지방이나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된 물질들이 장을 엉망으로 손상을 줘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나쁜 균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 안에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고약스러운 것이 다 일어나요. 그렇다면은 이 커피 관장을 해가지고 담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췌장관을 청소를 해줘서 원만하게 담즙이나 소화액이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도 건강을 좋게 해주고 암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커피 자체가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커피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환자들한테 아예 항암 커피를 만들어서 먹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커피는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 먹는가 네. 자료에 보면 보통 한 6잔에서 8잔까지 마셔도 된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6잔에서 8잔 마시면, 우리 특히 그, 이 채식을 많이 하는 동양 사람들한테는 네. 조금 부담스럽고, 위장장애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잠을 못 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 진하게 마시는 것보다는 연하게 마셔라.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아메리카노, 이런 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안에 설탕이라든지, 프리마라든지, 이거는 절대 넣지 마라. 네. 이거는 별로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커피 그리고 아주 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한 잔의 커피를 우리가 가게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했을 때 이거는 보통 뭐 한 200cc에서 250cc 주잖아요. 네. 이거를 물을 더 타가지고 여기서 200cc 같으면 한 400cc 아니면 이 250cc 같으면 500cc 정도 희석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마시면은 내 기분도 좋고 네. 또 이렇게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장 건강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내가 암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근데 네. 내가 막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암에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아 내가 괜히 뭐 이 사람과 괜히 있어가지고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 무조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우리가 5년 생존율이 73%예요. 네. 73%.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암이라는 게 불치병이 아니고 이제는 만성질환이라고 이렇게 네. 그 개념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그 암이 걸렸을 때 내가 그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밝혀야죠. 밝히고 내가 이런 거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배우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결혼을 해도 되죠. 그런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결혼을 했는데 네. 나중에 배우자가 알아가지고 네. 당신 뭐야? 요즘에는 그거 하잖아요. 결혼할 때 건강검진 네. 그 네. 서로 교환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오히려 더 감싸줘가지고 아, 이 사람 곁에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은 결혼하기 전이라면 상대방한테 밝히고 상대방이 싫으면은 그거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헤어지는 거고 하지만 서로 정말 사랑해서 못 떨어지고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살아 한다면은 네. 그 상대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네. 후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이게 갈등이 많고 이런 암으로 인해서 이혼도 하게 되고 정말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친척하고 간에도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이 그 치료를 네. 그 가족 치료도 있어요. 가족 치료를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암 환자 가족이 어떻게 암 환자한테 해야 될지 우리가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간호도 하고 또 예?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뭐 같이 뭐 조금씩 희생해 가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서로 따뜻거리면서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요. 네. 환자는 이 가족들한테 그래도 내가 환자인데 그쵸. 왜 나를 환자 취급 안 해주느냐 예.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아니, 지가 환자라고. 예? 맨날 환자 네. 코스프레만 하면 우리는 네.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갈등이 돼서 정말 부부지간에 이혼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혼하는 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네. 또 여기도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둘이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면 우리 같은 의사들이 필요해요. 보호자 불러가지고 저는 보호자하고 그런 농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환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한 번 정도는 터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서 상당히 우울증에 빠지고 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예?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자기 가족한테 말을 못해요. 가족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네. 나는 내 기분이 이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예? 가족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예? 그런 식으로 예? 하느냐 이런 부분 나올까 봐서 말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가족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중재하고 근데 이것도 치료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환자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족도 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족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중재하는 상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면 환자한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갈등을 그냥 두고만 볼 게 아니고 또 환자는 환자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어떤 중재되어 있는 타협점이 나와요. 그 타협점을 가지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랑이 더 터요. 그리고 암에 극복하고 나면 정말 더 돈독해지고 네.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혼이라든지 가족들 간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결혼을 앞둔 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의 뭐 성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신이 되나? 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임신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태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가능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암을 했을 경우에 네. 알았을 경우에 이 그 암을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떤 그런 이 난소나 그 남자들 같으면은 어떤 고환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이 가임 연령에 애를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 네. 이런 항암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정자라든지 난자를 갖다가 이렇게 뱅킹을 해놓는 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있다 해서 임신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뱅킹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건강해졌을 때 애를 낳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하는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암 환자하고 빈혈은 어떤 관계 있을까요? 우리 암은 암 환자들의 빈혈이 많죠. 특히 이제 수술하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면서 출혈을 하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제가 골수를 때려요. 네. 골수를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골수에서 이런 적혈구 생산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래서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골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에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빈혈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히 소화기관에 오는 암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 출혈이 있을 수가 네.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피부라든지 이런 암이 진행이 돼가지고 괴사가 되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출혈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빈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빈혈이 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빈혈이 오는 경우에 아주 심한 빈혈.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항암 하다가 막 뚝뚝 떨어져서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막 8 이하로 내려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철분제를 주거든요. 네. 근데 철분제를 저는 철분제를 잘 못 주게 해요. 왜냐하면 이 철분제가 암세포도 철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나는 내가 내 그 헤모글로빈을 이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먹지만 실제 들어가면 암세포도 지가 필요하니까 가져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페리친이라는 이게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혈액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페리친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암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빈혈을 차라리 아주 심한 빈혈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철분제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혈을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수혈을 하게 되면 이게 헤모글로빈이 그냥 통째로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분으로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빼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만성으로 서서히 오는 빈혈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저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온화된 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하고 같이 먹었을 때 비타민C가 우리 음식 속에 있는 비타민C는 몸 안에 들어올 때 철분을 끌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비타민C가 끌고 들어오는 이 철분제에다가 우리가 우리 그 스피룰리나나 아니면 크로렐라 이렇게 야채류 있잖아요. 이 여기에는 포피린이라는 우리 헤모글로빈에 있는 포피린하고 같은 틀이 있어요. 네.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포피린의 틀에 가운데 철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게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피룰라나 크로렐라 속에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하고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끌고 들어오는 철분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빈혈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저는 철분제는 가능한 한 우리 환자들한테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제 암에 걸리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아, 내가 건강을 잘 못 챙겼구나. 네.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 네.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지나친 운동이 오히려 암을 악화시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운동은 네. 우리 암은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 몸 안에다가 산소로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할수록 암은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암은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산소가 있으면은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우리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기능을 잘하도록 만들면 만들수록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우리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고압 산소통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갖다가 막 넣어주는 그 압력을 가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산소 공급이 중요한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뭐 역기하거나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이거는 나중에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하잖아요. 막 다리가 뻐근해지고 아프고 이렇게 하는 운동은 전부 다 이게 산소 부족한 현상이에요. 산소가 부족해졌을 때 근육통이 오거든요. 아. 오고 그리고 숨이 헐떡거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운동은 내 몸에 산소를 부족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암세포가 크기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헐떡거리지 않고 네.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산소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그런 운동들 이런 운동들은 되게 이제 걷는 거죠. 걷는 게 가장 많고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경보 정도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수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할 것 같으면 사이클링 있잖아요. 사이클링이라든지 그리고 러닝머신도 가볍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산소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많이 시켜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운동 중에서 우리가 약간 세게 하는 운동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근육이 있잖아요. 우리 암 환자들은 근육이 많이 빠져버려요. 침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하거나 항암하면 기력이 없어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 근데 근육이 빠져나가면 이 빠져나간 만큼 우리가 밥이나 이런 거 음식을 먹었을 때 예? 근육이 가져갈 부분을 근육이 못 가져가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근육을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때요? 약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럼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뭐 역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막 강력한 줄넘기를 한다든지 막 100m를 한번 달려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근육을 빠지지 않게끔 그리고 근육을 오히려 길러내게끔 그런데 또 그러면은 운동 중에서 어느 근육을 가장 길러야 되는 게 좋은가? 우리 몸 중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어때요? 엉덩이하고 허벅지죠. 상지에는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하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를 강화시키는 운동. 그래서 요즘에 그 헬스장 가면은 하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근육이 너무 빠졌다 했을 경우에는 이걸 강화하는 운동도 일종의 암치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그 운동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해야지 네. 무턱대고 막 산에 막 종주 등반 특히 우리 운동을 안 해가지고 네. 암에 걸렸던 분들이 운동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필이 꽂혀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그래도 막 불안해가지고 운동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운동은 그냥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야. 막 달리기를 하고 막 헬스장 가서 하고 아니면은 막 산을 갔다가 막 땀 뻘뻘해서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운동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이게 100미터 달리기 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꾸준히 내가 정말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며칠 못 가서 지쳐요. 못해요. 근데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동도 스케줄표를 딱 짜고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 치료하는데 운동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은 꼭 뭔가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작아서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보통 50분 정도 그 걷는 운동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근력 운동 이게 가장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걷기 운동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봄에는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또 심하잖아요. 네. 그럼 이 미세먼지를 뚫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 미세먼지 너무 심하니까 운동을 쉬어야겠다. 이게 맞는 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 자체는 네. 이 미세먼지가 보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발암 물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죠. 그걸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는 게 습관화가 됐죠. 네. 습관화가 됐는데 이게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으려면은 우리가 KF94 있잖아요. 94% 이상.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쓰고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빨리 달리면 운동 못해요. 네. 숨이 차가지고 못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운동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천천히 걸어가고 네. 걸어가고 그리고 어떤 정말 근력 운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실내에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는 피하는 게 맞아요. 미세먼지는 결코 암에도 좋을 게 없고 또 사람 또 폐질환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암이 있는 데다가 암 환자들한테 폐질환이 생기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미세먼지를 피해야 되는데 저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입원병동을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그 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럼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맞죠. 실제 그런가요? 불면증 우리 암 환자들하고 불면증하고 참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 통계 자료도 어떤 통계는 뭐 한 40% 50% 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을 이게 암에 걸리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고 네. 암에 걸리고 나서 불면증이 생기는 환자들도 있는데 대개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암에 걸렸다는 이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지 자 이제 수술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이 수술은 정말 잘 될지 어제 같은 경우 우리 환자 한 분이 저한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한 5번을 하는 거예요. 네. 원장님 제가 진단을 일기라고 하는데 정말 수술할 때 정말 일기일까요? 예? 혹시 수술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데 전이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네. 막 이런 불안감 네. 이걸 계속 모르는데 그 사람 잠 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자죠.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우리 환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이 각성 상태를 유지를 해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그래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어때요? 통증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또 이 소화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항암을 하게 되면 네. 항암 약들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항암을 하거나 이 수술을 하거나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네. 근골격계가 특별히 이렇게 후유증은 없지만 근골격계가 밸런스를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은 신체가 오묘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수술을 해서 드러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낸다기야 뭐 크게 뭐 많이 드러낸 대부분 드러낸다기 1kg 안 되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드러냈지만 그 무게만큼의 불균형이 생겨요. 근데 이게 근골격계 전체로 영향을 줘서 우리 암 환자들이 근골격계 통증 같은 거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잠을 설치게 만들죠. 네. 그리고 어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특히 이제 대장 수술했거나 방광 이런 데 수술한 경우에는 저녁에 막 설사가 계속 나서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경우 네. 그리고 방광 같은 게 수술한 경우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우니까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잠을 설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정말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병원에 온 환자분이 입원을 했는데 자꾸 잠이 안 온다, 잠 못 자겠다 하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한테는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환자분들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 알아요. 저녁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막 잠자려고 막 계속 들어 누워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낮에는 비몽사몽이 돼요. 근데 또 저녁이 되면 또 잠을 더 못 자. 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암환자들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낮에는 절대 침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가질 않고. 그리고 오히려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서 저녁에 잠을 피곤해서 잠이 들 수 있게끔 몸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을 지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요? 가능한 간식을 먹으면 안 돼요. 간식을 먹게 되면 이 간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또 가동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잠을 못 자요. 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잠자리에 내가 정말 자야 된다는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잔다. 그러면 10시에 잠들려면 한 8시부터 누워가지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안 돼. 잠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30분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 그냥 일어나야 돼요. 계속 안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짜증이 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서 배에 돌아다니고 하다가 조금 잠이 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습관으로 고치는 이제 이런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된다. 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불면증이 온 사람들은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잘 수 있게끔. 네. 그러면은 암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뭐가 불안한가? 예를 들어가지고 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암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 아, 당신은 암이 좋아져. 그러니까 잠 잘 자. 이렇게 자는 사람 없어요. 네. 과학적인 근거를 대줘야 돼. 당신 상태는 이러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심신욕법,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중요해요. 음식도 뭐냐면은 항산화제가 많이 섞인 이런 음식들, 특히 이제 야채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과일들을 주게 되면 우리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낮에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예요? 어떤 뭐 기능식품이라든지 기능식품 중에서는 특히 견과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잠을 잤을 때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거든요. 이런 멜라토닌이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멜라토닌 기능식품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은 또 멜라토닌이 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멜라토닌도 주고,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조금씩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수면 유도제가 습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그래요. 수면 유도제를 좀 드세요. 그럼 아, 그 습관성 되니까 우리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러는데. 네. 습관성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습관성이 되는 거지. 단기로 해서는 습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잠이 안 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약을 이용을 하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잠을 못 자서 내 몸이 피해를 보는 게 더 커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더 크고 암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돼요. 그래서 약을 하나 먹었을 때 이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날 생활하는데 훨씬 더 내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먹어도 돼요. 단지 이것을 장기적으로만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이게 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된다 할 때는 신경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저 깊은 곳에 잠을 못 자게 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 다 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면증을 해결이 됩니다. 그 수면제를 먹는 게 뭐 암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죠? 크게 그렇게 악영향을 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단지 이제 이게 습관성이 됐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습관성이 되는 경우는 몇 달 이상 막 계속 복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용량이 막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 수면제가 암을 뭐, 2기였던 암을 3기로 바꿔버리고, 뭐, 전이 안 되는 암을 전이를 시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는 글루타민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 우리가 이제 글루타민은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우리 단백질 속에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이 많아요. 근데 이 글루타민이 암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양소가 암은 필요해요. 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하고 암세포도 단백질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로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단백질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때 글루타메이트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진 게 글루타민이거든요. 글루타민이 글루타메이트를 바꿔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료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글루타민을 이제 줄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 글루타민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근육기른사. 뭐 미스터 코리아, 네. 뭐 비세스 코리안 사람들 근육 만들기 위해서 네. 쓰는 게 단백질 먹죠. 네. 그게 글루타민. 아. 네. 근데 글루타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글루타민은 우리 장 있잖아요. 장 점막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그 에너지, 장 점막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네.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너무 과했을 때 안 좋고,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는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신경 독성이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신경 독성하고 관련된 뇌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암이라든지,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속에도 글루타민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따로 그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해가지고 네. 글루타민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고 네. 우리 환자들이,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기능식품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분류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단백질로 해서 글루타민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글루타민 제제는 따로 특별히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는 뭐 단백질 쉐이크, 그렇죠. 이제 이런 그게 것들, 이제 글루타민.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암 환자분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먹었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이 많아요. 네. 뭐 좋다는 데도 있고 네. 안 좋다는 데도 있고, 아직 정확하니 이게 이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론상으로 볼 때 네. 글루타메이트는 엄연히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암이 그리고 성장하는 데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게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은 피하자. 그렇죠. 되죠? 예. 네. 그 비트가 재발 전이암을 잡는 데 되게 좋나요? 뭐 재발 전이암을 잡는 데 좋다기보다도 이게 비트는 이 비트 안에 네. 이 우리 몸에 재발 전이 때 가장 잘 오는 환경이 산성화예요. 몸이 산성화가 됐을 때 우리 암세포가 이게 줄기세포로 잘 바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줄기세포로 바뀌어야 이게 재발 전이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성화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비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네. 비트가 이렇게, 비트는 보면은 약간 붉은색, 네, 그다음에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비트 속에 보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많고 그리고 안토시안이라든지 베타인이라든지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온갖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게 칼륨이 이게 산성화를 막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를 많이 먹으면 비트뿐이 아니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산성화를 억제를 해서 이게 재발 전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제 비트 우린물 갖고 다니면 드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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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환자들은 많이 그래요. 네. 그래서 병에다가 딱 비트 이렇게 비트를 네. 이 갈아 가지고 네. 그 고형 성분을 제거를 해 버리고 네. 딱 하면은 되게 이뻐요. 환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네. 그 아마 우리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만 먹어도 공 나을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든다. 네. 사실은 그래요. 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보기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기도 네. 좋았듯이 이걸 먹어가지고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면 그게 좋거든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는 보면은 그런 붉은색이 아주 뭐랄까 아주 진한 붉은색이 아니고 약간 핑크색 네. 비스무리한데 참 이쁘고 그래서 네. 많이 저는 환자도 권하고 우리 환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끓이고 아니고 그냥 담가놨다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담가놨다가 이제 우려놔도 되고 네. 아니면 이걸 갈아가지고 네. 그 갈면은 이제 고형 성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빼버리고 아, 그냥 물만 쭉 짜가지고 약간 짜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아. 그 이제 암 진단 2개월 수술 네.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우리가 그 대개 이제 암 진단을 하고 어떠니 암 진단이라는 게 가장 최종 진단이 조직 검사거든요. 그렇죠.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치료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음 치료 들어가는 게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서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늦어졌을 때,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저는 이제 우리가 유방암 환자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그런 현상이 제법 와요. 그리고 특히 우리 환자들이 이게 이제 환자들이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 네. 환자가 어느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도무지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 되면 또 다른 병원에 가보는 그쵸.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받아보고 그러면 그 다른 병원에서는 뭐 오자마자 뭐 조치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또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스케줄 잡으러 또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다 보면 두 달, 석 달, 몇 달 가는 것은 금방 가버려요. 네. 근데 그리 했을 때 그러는 동안에 암은 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놀고 있지 않고 지는 계속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빨리 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이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조직검사를 했어요. 네. 그럼 조직검사를 해서 상처를 내놨어요. 네. 그럼 이 상처를 통해서 암이 빨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수술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한데 보니까 이미 수술할 수 있는 사이즈가 넘어버리고 네. 다른 데 전이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처음 발견했을 때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어떤 훨씬 더 좋은 애후가 될 수 있는 암을 시간을 끄는 통해 이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뭐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예, 있어야 돼서 제가 그 2개월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개월 동안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직검사상에서 성질이 안 좋아 암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게 성질이 고약한 암은 본인이 며칠 사이에도 약간씩 큰다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치료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암 치료라는 것은 시간을 끌고 뒤로 두면 둘수록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서둘러서도 너무 서둘러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네. 정확하게 치료 방법이 나왔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 군데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 조직검사는 정확해요. 그런데 조직검사가 정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는 이런 경우에 네.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고 특히 조직검사에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개월이라 이게 딱 정해진 기간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2개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좀 이 그 내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로 생각을 하고 원래는 한 달 이내에 조직검사를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더 빠른 경우는 논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한 달 이내에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빨리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능한 두 달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는 게 네. 내가 조직 검사했는데 이제 암이 나왔어. 근데 일단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게 뭐
두 번, 세 번 그 검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뭐 암이었는데 아닌 걸로 뒤집히는 경우는 없나요? 이제 종종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미 암으로 확실히 된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조금씩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때는 뭐랄까 이제 우리가 그 몇십 년 전에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많은 정보가 정확해가지고서 이제 확실하니 되지 네. 못하는 경우도 좀씩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조직검사 없이 그냥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암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야 될 수 있는 게 어떤 네. 암이 있었는데 조직검사 네. 했는데 암에다가 딱 찔렀으면은 어때요? 정확하게 나왔겠죠. 네네. 그런데 엉뚱한 데 찔렸어. 네. 그러면은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암에 암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 검사한 경우는 오차 생기는 것은 잘 없고 단지 그 서브에 유전자가 어떤 약간씩은 검사에 따라서 뭐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KR60의 성장 속도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뭐 50에서 60%라고 나왔는데 어떤 데는 뭐 40에서 50%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착오가 있을 수는 있죠. 그 하는 의사 선생님들 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비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암이다 아니다는 그런 경우는 이게 잘못 들어가서 조직을 떼낸 자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이걸 제외하고는 잘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 다 나왔어요. 근데 뭐 그 1차 검사만 믿고 이제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암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거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드물다고 봐야죠. 그럼 만약에 드물다. 그 드문 경우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면은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이제 경계선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암세포도 아니고 암세포가 네. 네. 정상세포, 암세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뭐 2형 상피세포로 네, 바뀌고 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데서 약간의 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확실히 암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극히 드물다. 아주 드물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 항암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항암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네. 막 머리도 빠지고 막 하고 나면 막 오심구토 나오고 근육통 나오고 막 설사, 변비, 구내염 정말 우리 환자들이 공포에 빠질 정도의 그런 치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고통을 참으면서 하는데 네. 그럼 이 부분들이 정말 최대한 효과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면 첫째가 이 항암을 할 경우에 면역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면역을 받쳐줘가지고 면역이 같이 도와서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일 때 네. 우리 항암제는 암세포를 100% 죽이지를 못해요. 확률로 죽여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근데 암세포가 재밌는 게 똑같이 계속 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준비하고 어떤 놈은 안 크고 네, 네.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 항암제는 크는 놈만 죽이는 거라. 크는 놈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네. 전체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 항암을 했을 때 쉬는 놈은 안 죽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쉬는 놈도 죽여줘야잖아요. 그러면 항암을 할 때 쉬는 놈을 같이 때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항암 효과가 훨씬 좋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면역을 같이 높여줘야 돼. 면역을 높여줘가지고 면역 세포도 같이 공격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때려주면 이쪽에서 한 번 더 같이 때려주고 도망 못 가게 사방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는 이 방법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제를 써서라든지 높여주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리고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는 걸 막아줘야 돼요. 내성이 생기는 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내성을 그 이 생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같은 거 많이 쓴 경우에 장이 나빠져가지고 그 내성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좋게 하란 말이에요. 네. 내성을 막기 위해서.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면역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 가격도 엄청 비싸요. 네. 한 번 할 때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효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장 기능을 같이 좋게 따라가야 돼요. 장 기능이 나쁘면은 면역 항암제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항암제들 보면은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경우에 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생제를 쓰는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장 기능을 개선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항암제를 할 때도 이렇게 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같이 컴바인드 세라피. 요즘에는 우리 암 치료도 항암제도 그래서 단독으로 쓰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컴바인드 세라피.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때려주는 약들을 한꺼번에 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암을 죽여버려야죠. 시간을 끄면 끌수록 암세포라는 것은요 발전을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요. 네. 그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내성이거든요. 그게 빨리 오면 내성이 빨리 오는 거고 그리고 내성은 늦게 올수록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대로 다 끝날 때까지 내성이 안 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기 같은 이런 환자들은 이게 프로토콜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네.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내성이 오면은 약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약으로 또 체인지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체인지 하는데 쓸 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때는 답답하죠. 그러면 듣고 있는 약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항암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이제 환자 스스로 아 저는 항암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되는 뭐 중단의 이유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환자는 이제 항암을 중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 항암을 제일 1번으로 중단되는 경우는 내성이에요. 내성? 내성이 생기면 암세포는 죽이지를 못해요. 암세포는 암세포가 안 죽어. 네. 내성이라는 것은 내성이라는 말 그 자체는 암세포가 저항하는 거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암제는 빨리 크는 세포도 정상세포는 다 죽여가는 거예요. 아... 그잖아요. 죽여가고 암세포는 못 죽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정상세포만 죽죠. 아 항암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커버리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항암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제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가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환자들이 그래 나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다. 네. 이럴 경우는 안 하는 게 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히 이제 노령, 이제 고령인 분들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는 정말 오히려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고령인 분들은 암세포도 빨리 안 크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고령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은 자기 수명대로 다 사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무조건 프로토콜에서 이러이러 항암제를 써야 된다. 이것보다도 한 번 더 우리 그 항암제를 해야 될 환자분의 컨디션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컨디션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항암을 안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그 암 자체로 해서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안 하는 게 낫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사선을 할 때 이 어느 게 우선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항암을 하지 않고 어저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선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암을 할 때 우리가 온코타입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 기관에다 보내면 항암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내가 이것을 항암을 해가지고 얻는 득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면은 항암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항암을 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하니까 이제 별로 권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또 항암을 안 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항암을 안 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죠. 아, 혹시 뭐 아까 면역 항암제 말씀하셨지만 뭐 한 번 맞는데 500만 원 든다. 이래서 뭐 아, 저는 돈이 없어서 이제 항암 못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없나요?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암은 네. 어떤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네. 상당히 부담이 가는 치료법이 암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치료법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가잖아요. 네. 다 고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상당히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참 그거를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암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참 위로해 주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 중 하나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고민도 많더라고요. 맞죠. 내가 어떤 걸 먹어야지 좀 효과가 좋고 또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제예요. 네. 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건강보조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보조제를 우리가 약 개념으로 막 누가 좋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온갖 거 막 다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몸을 분석을 해야 돼요. 내 몸에 이게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검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도 할 수가 있고 음식을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취약하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먹었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하고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식품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자가 먹어도 될 거, 먹으면 안 될 거, 그리고 지금 먹는 것보다는 나중에 먹는 게 나을 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누가 이 친척이 아이고 너 암 걸렸는데 이거 한번 누가 먹고 네. 좋아졌다더라 이런 네. 경우 많잖아요. 네, 네. 그럼 받다 보면은 되게 막 한 바구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럼 이걸 다 먹게 되면은 어때요? 위장 괴리죠. 신장에 부담 가죠. 간에 부담 가죠. 오히려 더 면역도 나빠지고 몸에 예, 찌꺼기만 많이 쌓이고 환경 나빠지고 정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내린다면 네. 전문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먹어야 될 거 그리고 먹으면 안 될 거 지금은 먹지 않지만 나중에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따로 보관해 둘 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네.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약이 아닙니다. 이제 수술이 완벽했는데 네. 암이 재발하는 경우 네. 환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전에 보면 들어갈 때 일기였는데 네. 그리고 수술도 잘 됐어. 네. 근데 몇 달 있다가 쫙 다 퍼졌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했죠. 수술하고 나면 떨어져 있는 암들이 클 수 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네. 확 클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개념이. 그래서 자연치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이론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면역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을 올리면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네. 수술을 했는데 이게 원발암은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나가 있던 재발암들이 미리 있었던 거예요. 네. 전혀. 그랬다가 수술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커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 그 암 성질이 고약한 암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고약한 암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에는 터보 암이라는 말을 써요. 터보. 네. 우리가 터보 엔진 있잖아요. 네. 터보 엔진은 같은 출력보다도 이게 출력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런데 터보 암이라는 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게 빨리 커버리는 암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암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하지 못하게 1기였는데 갑자기 4기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질이 안 좋은 암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췌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암, 간암, 이런 폐암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특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역 강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조직검사상에 나온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꺼줄 수 있는 거면은 꺼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영양분도 충분히 잘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암 걸리기 전에 내가 나쁜 생활 습관이 있었던 부분을 암 걸리고 나서 치료 후까지 끌고 오면은 또 그런 부분이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렇게 아까 말한 터보 예? 암 이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네. 그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항암 치료는 어쨌건 가급적 빠르면 이제 좋다는 게 상식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뭐 혹시 일부러 좀 이럴 때는 항암 치료를 늦춰야 된다. 이럴 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항암 치료를 늦춰야 되는 경우요. 네. 근데 항암 치료를 늦춰야 되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는 체력이 못 따라올랐을 때. 네. 수술이라든지 했는데 네. 기력이 못 올라와. 예? 그럼 도무지 항암을 못 견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항암을 늦춰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부터 너무 기력이 떨어졌어. 네. 이런 경우에도 빨리 시도를 못 하고 또 고령인 경우에. 고령인 경우에도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늦추는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환자가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환자가 나 항암을 갖다가 나 도움이 항암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네. 난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늦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자가 그 항암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 약 써가지고 내가 내 몸에 내 정상 세포만 손상을 받고 암은 못 잡고 이러지 않을까 의외로 그런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경험 우리 환자들 보다 보면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있어서 네. 그 환자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느낌적으로 그냥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갔다가 혹은 뭐 수술을 받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공포감이 있으니까 이제 늦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설명을 해야 돼요. 효과를. 그리고 항암이라는 것 자체를 네. 이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든.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 것만 생각. 그렇죠. 예. 네? 이러다가 항암 때문에 죽어간다더라. 책에도 방송에도 이런 게 나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설명해 주신 건 통계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잘 견딘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런 부작용을 견딜 수 있도록 예전에 그런 방법이 없었지만은 요즘에는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이 되면 충분히 당신 이 컨디션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견딜 수가 있으니까 하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이해를 시키는 이제 이 방법이죠. 그리고 다른 환자들 우리가 케이스를 많이 보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되게 집에 있잖아요. 그럼 불안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에 있으면 더 깊어져요. 그게 자기가 자기 생각에 묻혀가지고 더 깊어지고 막 저 땅 밑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느긋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땅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차라리
병원을 오라고 그래요. 병원에 오면은 환자들이 전부 다 수술도 끝난 사람, 항암도 끝난 사람, 힘들게 겪은 사람, 힘들지 않게 겪은 사람, 네. 하고 있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견뎠다. 이 사람도 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의외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힘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항암을 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앞으로 네가 여기서 고통은 받지만 앞으로 당신은 미래가 미래를 위해서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장애물을 희생이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희생은 네가 앞으로도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넘으면 40년 50년이 없다 조금 여기서 좀 힘들다 이걸 넘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그런 부분이 설득이 되고 요 얼마 전에 한 두 달간 제가 우리 환자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했던 환자가 있어요. 네. 항암을 원장님 항암 해야 됩니까? 네. 해. 그럼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네. 한다고 해놓고 네. 항암을 하면은 예,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럼 그 다음날 또 항암을 안 하면은 네. 그 환자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환자가 항암을 네. 하긴 하고 잘 크게 그렇게 부작용 없이 마치게 됐는데 네. 이제 이런 환자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막 해서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이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보람이라 어떻게 해서 이제 하게끔 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하지만 용기를 주고 달래가지고 맞출 수 있어서 그 환자는 이제 그 환자가 만약에 항암을 못했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 네. 항암을 못해가지고 암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쵸. 네? 차라리 하고 나서 네. 하고 나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덜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끔 만드는 게 그래서 예,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그 환자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 항암이 힘들다는 그 말의 의미가 네.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뭐 몸이 천근만 무거운 거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항암은 네. 하고 나면은 우리 네.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네. 우리가 항암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면역 항암제도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도 네. 있고 표적치료제.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말 그대로 면역에 우리 그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면역 항암제고 네. 세포동성 항암제는 그대로 암 세포를 갖다가 폭탄 터뜨려갖고 터뜨려버려서 죽이는 방법이 네. 세포독성 항암제 옛날에 썼던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는 것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네. 변이된 유전자 요 유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신호를 주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게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세포독성 항암제가 나와요 세포를 갖다 그대로 죽여버리니까 네. 죽여버리니까는 그런데 되게 이게 빨리 크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럼 항암제는 눈이 없어요 네. 눈이 없기 때문에 암세포라 해서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빨리 크잖아 네. 크기 때문에 크는 놈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더지 그 네. 우리 하머니 때리잖아요 네. 할 때 보면은 올라온다 탁 치듯이 네. 빨리 크는 놈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암이 빨리 크니까 항암제가 그걸 보고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 중에서 빨리 크는 놈들이 있어요 네. 특히 장 점막세포는 엄청 빨리 크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그 면역 세포 중에서 호중구. 네. 호중구는 수명이 6일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암하다 보면 백혈구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입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오심구토, 구역질 나고 막 네, 토하고 네. 네.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 네.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장 점막 손상을 입으니까 설사나 변비 같은 게 뭐 아주 변비 심하면 며칠 동안 일주일이고 변을 못 볼 정도로 힘들고 또 설사가 나오면 막 하루에 막 수도 없이 한 10번도 화장실을 가야 되고 네. 입안이 다 얼어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위가 헐어가지고 이 위장에서 막 속에 막 이 쓰리고 복통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환자들이 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항암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큰 놈만 죽이니까 안 크고 있는 놈은 못 죽이잖아요. 한 번 큰 놈도 죽이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또 이제 활동하는 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쉬고 있다가 활동하는 그럼 그때 항암이 가고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 때마다 우리 몸에 이게 그 항암을 한 번 하고 나서 다음 항암할 때까지 회복이 다 안 돼요. 회복이 덜 됐는데 또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부분은 뭐 끝까지 다 프로토콜대로 횟수를 다 맞추지만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작용들이 못하게 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이런 거,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나 더 이상 못해.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항암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해야 될 대기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걸 다 이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한 거예요. 예. 아 그럼 이제 암이 분명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암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게 뭐 더 좋은 케이스도 있을까요? 자 그런 게 이제 고령이라고 봐야죠. 고령. 고령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제 고령이라 해서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이제 고령이었는데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체력적으로 이걸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삶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내가 고통 속에만 있다가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함으로써 오히려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좀 더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훨씬 더 삶의 질이 좋고 또 내가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항암을 해서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런 분을 내가 할 수 있고 뭔가가 가족들 간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서로 추억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도 못하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을 이제 권하죠. 그 이제 항암제가 크게 이제 3세대까지 있는 거잖아요. 뭐 세포 독성, 뭐 면역 항암제가 이제 3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세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또 수많은 종류들이 또 엄청 많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이제 특정 항암제를 선택을 한다거나 혹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환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의사분 그것은 이 그 제약회사에서 약이 나올 때부터 어떤 암에는 어떤 항암제를 쓴다. 그리고 또 컴바인드 몇 개를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유방암은 어떤 약을 뭐 몇 번을 한다. 이런 게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요. 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히 면역 항암제나 이런 거는 PD-L1이라든지 CTLA-4라든지 이런 유전자가 이게 발현이 됐을 때 됐을 때 쓰거든요. 그러면 PD-L1이 뭐 50% 이상이 됐다. 그러면 키트로다 쓸 수 있다.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 이거 써달라. 그래서 쓰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암 종별로 쓰는 약들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약은 그 어떤 경우에 우리 환자들이 아, 나 돈이 있는데 그 면역 항암제 나 비싸더라 솔직히 좀 써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지 않으면은 제약회사에서도 그게 이제 적응증이라는 게 있어요. 적응증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치료비 의료보험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의료보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반응이나 추이를 보고서 결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표준 치료라고 하는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외적으로 이제 통합의학, 통합의학 이제 통합의학을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통합의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검사라든지 뭐 치료 방법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들을 이제 암 환자에 대한 혈액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검사를 좀 합시다. 뭐 이런 네. 말을 해. 네. 아, 대학에서 검사 다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대학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검사를 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면역 검사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면역이라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암하고 관련된 면역이 면역 세포들이 T세포, NK세포 이런 부분에 크게 나누면 그리 되고 그다음에 이런 면역 세포들이 충분하게 숫자가 충분히 있느냐 네. 그다음에 각각 면역 세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게 암세포를 잘 찾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암세포 앞에 가가지고 꼬리 내리고 암세포 보호해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되지는 않았는가 또 이제 우리가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로 속이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가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면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우리 면역 시스템도 있거든요. 이게 발현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면역을 저는 이제 철저히 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은 내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은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검사해요.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수은 같은 게 어떤 중금속 같은 게 보이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미네랄들, 좋은 미네랄들. 특히 우리가 암에 좋은 아연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암은 세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포 상태를 봐야 돼요. 아까 내가 세포 탈수 같은 거 이런 네. 게 있잖아요. 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세포막은 튼튼한가 튼튼하지 못한가. 그리고 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는 충분하게 만들어내는가 못 만들어내는가.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포도 우리 전기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충만한가 그런 세포를 이 보는 이제 이런 검사들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몸에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 산성도 이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독 해독을 해야 될 상황에 해독지수로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산화물 같은 게 많으면 그 항산화 정도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 보면 종양표지 같은 거 검사를 하는데도 보면은 빠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학에서는 딱 그 암에 맞춰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환자가 어떤 암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네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통합의학적인 검사들을 같이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에서 하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만들어 놓은 치료에다가 이 사실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전부 다 모든 게 뭐냐면 내 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치료들이에요. 그리고 면역도 떨어뜨리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 그리고 또 이제 유전자 특히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저는 유전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도록 암에다가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신호를 차단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또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특히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그리고 어떤 세포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검사들을 대학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별개로 따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이제 암 환자분이 의사로부터 아 이제 당신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네.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정말 네. 우리 환자들이 이 3개월 뭐 6개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6개월 선고를 받게 되면 환자는 모든 것을 낙담을 하고 포기를 그쵸.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와가지고서 환자들을 관리를 한다고 뭐 이런 분들이 뭐 1년, 2년까지 튼튼히 잘 계시는 분들이 네.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병이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아주 큰 병이에요.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보다도 더 떨쳐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이 환자가 우리가 판단해도 3개월을 넘기기 어렵겠다 네. 한다면 다른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가 우리가 면역 치료도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환자가 조금 더 앞으로 살 때까지 편하게 그리고 가족들하고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 그런 것을 받게 되면 가족들도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아요. 네. 가족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환자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환자하고 마지막에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도와줘야 가족들도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그거는 어떤 다른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런 보완해주는 치료만 필요하고 그래서 삶의 QOL을 높여주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가 도와주면은 검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컨디션 같은 게 면역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면역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면역을 보충해봐자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뭔가가 우리가 도와줄 게 좀 더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의외로 또 좋아져가지고 다시 어떤 항암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3개월, 6개월 선고를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선고가 저는 너무 아주 신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 환자들한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대학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환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한다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부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을 선고를 한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것보다는 2회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을 정리를 할 때 후회 없는 네. 마지막 삶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한 게 좋지 않았나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이라도 우리는 뭔가 환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저희는 이렇게 그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거든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우리가 현대의학을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보완해서 하는 치료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게 현대의학적인 방법 이것만이 치료라 생각을 하고 통합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그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리고 암 치료라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을 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해서 정말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인력을 담당하고 이 저희가 이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좋아진다 우리한테는 그게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완치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들 겨울철 우리 암 환자들의 겨울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개 암 환자들이 악화되는 것은 겨울철에 악화됩니다. 그래서 몸관리 잘 하시고 그렇지만은 너무 춥다 해가지고 집안에만 움츠려 계시면 안 되고 나가서 운동도 하실 건 다 하고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를 하셔서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유지를 잘 하시길 바라고 항상 저희 우리 강의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